저희 어머니께서 자꾸 이걸 섞으시는 거예요. 이게 섞으면 그 뭐지? 다시 멈춰놓고 물질 닦아야겠죠. 이게 섞으면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섞으면 안 좋고 물에 타거나 그래도 안 좋고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거죠. 여기에 이제 포도상균이나 여러 가지 균이 농노균인가 그런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에 안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섞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글루건이죠. 그래서 하트 이어그 뭐지? 그 까먹었어요. 이렇게 일반 라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라이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녹여서 붙일 거예요. 이제 불안 나게 잘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환기가 되어 있는 시설에서 해야 되고, 그쵸? 연기가 나죠? 지금 저희 집은 환기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괜찮지만 이렇게 꽉그 있는 곳에서 이제 위험한 상태를 하면 안 되겠죠? 너무 가까이 하면 불 붙으니까 살짝살짝 녹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한 마음에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냥 천천히 과학 시간에 이제 저거 하는 것처럼 수행평가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잘 녹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자꾸 이제 이걸 뜯어서 다시 이제 돌려서 이제 그거 하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뜯지 말라고 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안 해놓으면 또 이제 뜯으시거든요. 아까우니까 물을 붓거나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피부에 굉장히 안 좋고 안 그래도 이게 피부에 안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균이 생기면 더안 좋죠. 막 뭐가 나고 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죠. 말을 들으시는 이제 부모님들은 괜찮은데 습관적으로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뜯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약속을 하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랑 안 해놓은 거랑 차이가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제 이거를 못 듣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왜냐면 이걸 깨끗하게 처리를 안 하고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균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리필 있죠. 리필 통을 완전히 세척한 다음에 이제 태양에 말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리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비닐로 까서 리필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100% 웬만하면 이제 균이 생겨서 그 균이 몸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이제 텔레비 나오지만 나와도 소용없죠. 보는 사람만 보고 그쵸? 왜 저짓을 왜 하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미쳤다고 이거를 녹여서 여기다 왜 붙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의지니까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거고 그냥 이렇게 녹였어요. 이렇게 하고 볼거리 있죠. 유튜브는 이제 볼거리 반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딱 붙여놓으면 예쁘게 됐죠.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 붙죠. 그러니까 봉인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방수, 그러니까 물에 약하니까 물을 계속 따면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몰래 연단 말이지. 그건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뻘짓이긴 한데 좀 그래요. 이렇게 두 개를 붙여봤네요. 그래서 외국분들은 이게 뭔 짓인가, 뭔 미친 짓인가 하는데 봉인한다는 거, 그쵸? 봉인. 오늘 영상은 별거 없어요. 이거. 이거는 이제, 5,000원이나 10,000원 정도 해요. 3,000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고정하는 것도 있으면 좋은데, 고정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 샀어요. 여기 충전도 되고요. 충전할 때는 이렇게 거꾸로 해더라고요. 거꾸로 해야 되고. 지금 소리가 나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여분이 토시 안에 있어요. 굉장히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뜨겁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